예, 마찬가지로 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이번에는 프론트엔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백엔드 부분을 좀 봤었는데, 백엔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워놓고 전체 ABC 웹과 그리고 ABC 전체 파트는 두 파트입니다. ABC 파트가 있고 그리고 ABC 웹 파트가 있고, ABC는 백엔드이고 그리고 ABC 웹은 프론트엔드예요. 이번 에피소드는 프론트엔드 파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좀 보도록 볼 겁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 파트 있는데, 컴포넌트는 공용 모듈 서치 엔진 같은 경우, 그리고 코어 컴포넌트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피닉스 라이브 뷰 수업 시간에 공부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그리고 컨트롤러가 하는 건 페이지 컨트롤러, 홈페이지, 그러니까 초기 화면, 전체 초기 화면, ABC 버튼 클릭하면은 이렇게 초기 화면 나타나죠. 전자동 자본주의. 요 화면을 보여주는 게이 페이지 컨트롤러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이거 끝입니다. 이걸로 끝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라이브 뷰가 처리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드민 라이브, 오스 라이브, 밸런스 크런치 쭉쭉 있는데, 요 기능들 하나하나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드민 라이브부터 볼까요? 어드민 라이브는 대시보드 있고, 그다음 펌 컴포넌트, 인덱스. 다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인덱스 파일이 있고, 그리고 인덱스에 HTML, HEX 이두 개가 세트입니다. 요두 개가 하나의 세트예요. 그리고 쇼가 있고, 또쇼 HTML 얘가 또 세트, 하나의 세트이고, 스베일 리졸트 라이브와 마찬가지 이두 개가 세트입니다. 세트가 아닌 게또 있죠. 대시보드도 세트입니다. 대시보드와 대시보드 라이브 두 개가 세트이고, 폼 컴포넌트 얘는 세트가 아니에요. 얘는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그 페이지 속에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폼 컴포넌트예요. 속에 이미 이렇게 HTML 파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HTML 파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엘릭스 파트 들어가 있습니다. 엘릭스 파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 속에 엘릭스 코드와 그리고 HEX 템플릿, 이게 둘 같이 들어가 있는 게이폼 컴포넌트 이 경우에요. 나머지는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 얘와 얘, 얘와 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드민 라이브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링크는 안 걸려 있습니다만은, 어드민 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어드민 페이지고, 어드민 페이지는 이제 내가 속한 그룹이죠. 내가 속한 그룹에 대한 소개, XYZ 컴퍼니 주소가 어떠하고, 라이브 채팅, 컨택트 주소, 이메일, 오르가니제이션 조직도 있고, 그리고 뉴 프로덕트,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거나 새로운 그룹을 생성하거나 혹은 내가 이전에 구입했던 각종 상품들이 퍼처스트 파티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의 목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요 대시보드 파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 이렇고, 그리고 파이낸셜 레이쇼와 크레딧 레이트 들어있어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등등에서 내가 작년에 얼마를 팔고 얼마를 벌었는지, 혹은 지금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지분표, 아니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지분표, 이 회사, 이 마이크 XYZ 컴퍼니의 소유자가 어떤 식으로 소유 구조가 어떠한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어드민 파트입니다. 이 어드민 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이 코드가 여기 있는 어드민 라이브 파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구성이에요. 그다음에 오스 라이브, 오스 파트가 있어요. 오스라이제이션입니다. 오스라이제이션은 이제 예를 들어서 ABC에서 들어서 세팅, 현재 유즈1KR로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로그아웃하고 그런 다음에, 로그아웃 버튼을 제가 치워버렸네. 로그아웃 한 다음에, 로그인 할 때, 그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여기 있는 오스 라이브 파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밸런스 라이브 파트도 있어요. 밸런스 라이브 파트 얘가 하는 역할. 얘도 세트죠? 인덱스와 인덱스 HTML, 쇼와 쇼 HTML, 요두개 세트로 되어 있는데, 밸런스 라이브가 하는 역할은, 좀 전에 봤던 마이그룹에서 퍼처스트, 내가 구매한 상품들에 대한 목록, 요겁니다. 밸런스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이 여기 있는 밸런스 라이브 역할입니다. 크런치 라이브가 있어요. 크런치 라이브도 마찬가지 세트입니다. 인덱스와 쇼 두 개. 인덱스 기본이고 그다음에 쇼 페이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가 하는 역할은 여기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이고 이걸 클릭했을 때 다음 넘어가는 페이지. 이게 쇼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구성입니다. 마찬가지 크런시 파트. 여기 있는 크런시 파트 라이브가 하는 역할은 여기 뱅크예요. 뱅크 파트입니다. 뱅크 클릭하면은 이렇게 인덱스 파일. 그죠? 지금 보는 것이 크런시 라이브의 인덱스. 요 파일입니다. 요 파일이 좀 뿌려주고 있는 게 요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내가 이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은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연결 안 돼 있는데 뱅크 파트에서 클릭했을 때 다음 넘어가는 페이지, 그게 여기 있는 쇼 파트입니다. 크런시의 쇼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룹 라이브입니다. 그룹 라이브는 마찬가지 인덱스 쇼와 또 폼이 하나 들어있죠. 폼 컴포넌트 되어 있는데 그룹은 여기 있는 요 그룹 요 메뉴입니다. 그래서 그룹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룹 월드와이드 전 세계 전역에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나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샘플로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기업이죠. 하나는 기업이고 중앙병원은 병원이고 비영리기관이고 한국은행은 국책기관이고 한국의 국책기관, 중국은 중국의 국책기관, 제주에어는 한국의 사기업으로서 항공사,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지금 넣어놔봤어요. 그죠? 나중에는 뭐 수십만 개 혹은 수백만 개의 기업이 들어가겠죠. 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국수만찬 하면은 국자가 들어가는 것들, 국수만찬, 중국은행, 한국은행, 국수까지 하면은 국수만찬만 나오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룹 파트입니다. 그룹 인덱스에 인덱스 파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 엔진 관련 기능, 설치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설치 스타트 해서 설치 기능입니다. 이런 구성입니다. 요 JS 모듈, JS 모듈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JS 모듈 간단하게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 HTML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검색 엔진 관련 기관 관련 코드들입니다. 그죠? 이게 HEX 파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좀 볼까요? 한 수풀과 수풀이 있는데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오더 라이브가 있죠. 오더는 좀 뭐가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도 있고 세일도 있고 그리고 폼 있고 요 구성이에요. 요거 뭐냐니까 프로덕트 들어가서 내가 검색을 합니다. 뭐 고기국수를 검색하다고 가정합시다. 고기국수가 검색된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리고 사이즈도 정하고 뭐도 어떻게 하고 미디엄 사이즈 정하고 주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구성한 다음에 오더 주문하는 거죠. 주문하면 주문창이 나오고 내가 이게 사적인 용도인지 아니면 법인 카드인지 개인 카드인지 결제 수단을 선택을 하고, 그죠? 그리고 수량을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언제 식사할 것인지 레저베이션 있으면은 뭐 식사 시간을 지정하려면 지정을 하면 되고 아니면 즉시입니다. 세이브 오더를 하면 이게 관련되는 것에서 이제 저장이 됐죠. 저장된 화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오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모듈이 오더 라이브 여기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세일 파트는 따로 있습니다. 세일 파트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한 정보, 오늘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라이브 인덱스가 있고 프로덕트 타입이 있어요. 인덱스도 있고 프로덕트 타입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프로덕트 타입과 프로덕트 타입 HTML, HEX 두 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건 뭐냐니까 프로덕트 들어왔을 때 요 페이지 search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검색창만 있죠. 요거는 상품을 검색하는 창입니다. 그죠? 상품 검색창 있는 요 페이지가 요게 프로덕트 라이브의 인덱스와 인덱스 HTML 요 두 개가 처리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덕트 타입과 프로덕트 타입 HTML HEX 요 두 개가 하는 건 뭐냐니까 얘는 여기 P 타입으로 해놨어요. 프로덕트 타입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검색창이 하나 있어요. 서치 엔진. 이것은 프로덕트 타입입니다. 검색하는 게. 그리고 얘는 프로덕트는 프로덕트 네임 나타나죠. 같은 검색창인데 프로덕트 네임이 있는 것은 상품 검색이고, 그리고 프로덕트 타입은
말 그대로 프로덕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검색한다. 그러면 주식이 표시될 것이고, 지금 상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등록 나타나는 게 없죠. 만약에 항공권을 검색한다 그러면 항공권이 나타날 것이고, 국수를 검색하면 국수가 나타나고, 기타 등등. 그죠? 그리고 뭐 등본 밟고 싶다 그러면 등본 발급 관련되는 거. 혹은 전입신고. 전입신고 관련되는. 그죠? 요런 각종 상품 프로덕트 타입. 요건 어디 있느냐니까. 프로덕트에 들어서 프로덕트 데이터 구조. 어저께 우리 공부했던, 잠시 봤던 내용. 첫 번째 보면 필드 타입도 있죠. 요 타입이 프로덕트 타입이고. 그다음에 CPC 코드가 있습니다. CPC 코드가 5자리 수예요. 5자리.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UN이죠, 그죠? UN의 Central CPC 코드. 요 CPC 코드를 통해서 CPC 코드가 우리나라도 상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및 산업 표준 분류표. 표준 분류표. 그럼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다섯 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중, 소, 세, 세세. 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UN 방식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섯 가지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든 간에 모든 상품은 CPC 코드를 가지고, 요 CPC 코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만 검색을 하는 겁니다. 상품 분류. 그죠? 그게 프로덕트 타입과 프로덕트 타입, HEX, E파일. 요두 개가 하는 역할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그래서, 초기 화면은 비슷합니다. 근데 프로덕트는 이렇게 돼 있고, 프로덕트 네임으로 표시돼 있고, 프로덕트 타입은 프로덕트 타입이 돼요. 그리고 그룹 검색은 보다시피 월드와이드 그룹, 그래서 전 세계, 세계 전역에 있는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기업이든, 뭐 정부기관이든 뭐든 간에 다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계 창을 나눠 놓은 건데, 이건 나중에 다 합칠 거예요. 프로덕트 하나로 다 합칠 겁니다. 이게 다 들어갈 건데, 일단은 지금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럼 마이그룹 파트는 내 그룹이죠. 내가 말 그대로 좀 전에 봤던 어드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기업, 내가 속한 기업,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관련 정보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연혁, 언제 설립되었고, 직원 수는 몇 명이고, 자본금은 얼마이고, 다음에 각종 경영 지표, 파이낸셜 레이셔, 그래서 현금 회전율은 어떠하고, 수익률은 어떠하고,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표시되도록 구성합니다. 그리고 요걸로 여기 있는 이 페이지, XYZ 그러니까 그룹 페이지가 기존의 홈페이지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ABC의 그룹이죠. ABC 그룹. 얘들아 그룹이 있고, 여기서 설치. 설치해서 특정 기업을 검색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의 쇼 페이지로 인식됩니다. 이쇼 페이지가 뭐냐니까 해당 기업 혹은 기관 혹은 단체 등의 홈페이지로 홈페이지. 그죠? 깔끔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들의 홈페이지 양식을 하나로 통일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여기 있는 정보. 그러니까 여기 기재되는 정보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다 참만 기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이낸셜 레이셔 같은 경우 손익계산서라든가 밸런스시트라든가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도 시스템이 작성을 하고 대차대조표도 시스템이 작성을 하고 지분표도 시스템이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거짓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다 참입니다. 참만 기록되고는 기록될 수가 있죠. 그 원리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인 사실, 참인 정보만 게시라고, 그죠? 그리고 하나의 표준 양식, 표준 양식. 전 세계의 모든 기관, 기업들이 하나의 표준 양식을 이용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죠. 꼭 필요한 정보, 필요한 정보만 게시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인사말, 대표 인사말, 뭐 그런 거는 필요 없죠. 그런 거는 그런 뭐 대표 인사말 같은 것은 대표의 블로그,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면 되잖아요. 그죠? 홈페이지에 굳이 게시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ABC 그룹의 설치의 쇼 그룹 페이지죠.
그룹 페이지. 이 그룹 페이지가 기존의 홈페이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룹 페이지.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느냐니까, 도메인을 등록할 필요 없잖아요. 도메인 등록 불필요. 불필요. 무슨 얘기냐니까, 내가 XYZ라는 회사이다. 회사이다라고 한다면, XYZ라는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 페이지에 게시라고. 모든 정보가 아니죠. 꼭 필요한 정보. 조직도라든가, 각 부서의 업무 역할이라든가, 설립 근거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수익률, 각종 경영 지표라든가, 이 모든 것을 이 페이지에 다 기재를 하고, 그리고 이 페이지의 주소. 지금은 주소상에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조금 있으면은, XYZ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XYZ. 한국이면 KR. 이런 식으로 표시되겠죠. 한국의 XYZ 기업. 요게, 바로 이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도메인 비용으로 연간 수조 원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제로로, 도메인 비용을 제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인 비용을 제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도 있는데, 프로파일은 이제 그룹 프로파일, 프로덕트, 유저 세 가지를 구성을 했어요. 그룹 프로파일도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고, 다음에 프로덕트 프로파일. 그런데 이 프로파일이 그런 뭐냐니까, 유저 정보. 예를 들어서 유저 정보는, 유저는 뭘 가지고 있느냐니까,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만 있습니다. 패스워드가 있고, 이 정보는 바뀌지 않습니다. Never change. 그죠? 이게 유저 페이지에 유저. 그러면 user.exe 파일입니다. 바뀌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도 바뀌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는 정보가 있겠죠. 바뀌는 정보들은 다 유저 프로파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주소, 이메일이 아니고 전화번호, 가족관계, 그리고 뭐 학력이라든가 뭐 성적이라든가 등본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운전면허라든가 여권이라든가 등등등, 이 모든 정보들은 다 유저 프로파일에 들어가도록 구성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프로덕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덕트는 .ex. 여기는 모든 상품의 공통정보. 상품의 공통정보. 예를 들어서 판매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CPC 코드가 있을 것이고, UN의 CPC 코드가 있고, 그리고 모든 상품의 고유한 바코드가 있을 것이고, 바코드. 그죠? 있고. 그리고 현재 위치가 있을 것이고,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위치는 뺍시다. 등등. 공통정보는 프로덕트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상품들마다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더랍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사이즈, 크기 정보라든가, 혹은 자동차면 자동차에 관련된 정보, 선박이면 선박에 대한 정보, 빵이면 빵에 대한 정보, 미용실이면 미용실 서비스, 병원이면 병원, 등등. 각종 상품의 고유한 정보, 상품 카테고리죠? 카테고리, 상품 또는 서비스죠. 서비스 카테고리의 고유한 정보들은 프로덕트 프로파일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프로파일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그룹 프로파일도 있습니다.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EX. 그룹 EX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바뀌지 않는 정보. 바뀌지 않는 정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등등등이에요. 그리고 그룹 프로파일에는 자주 바뀌는 정보. EX.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직원, 현재 직원, 현재 임직원라든가 현재 주수라든가. 주소라든가 등등 요 그룹 프로파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게 이제 프로파일의 용도예요. 프로파일에 두고 수시로 불러다 쓰는 거예요. 레이팅은 상품 평가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쇼, 폼 세 가지죠. 레이팅 라이브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여기 마이그룹에 들어왔을 때
여기 이 부분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 딱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 레이팅이 한 역할입니다. 이만큼. 이만큼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레이팅 라이브 역할이고. 그다음에 수풀과 한수풀. 좀 전에 한수풀 이두 가지 있잖아요. 얘네들은 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오픈해시를 다룰 게 이제 오픈해시. 해시를 이거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녹화했었죠. 2월, 3월. 2월, 3월 달에 강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오픈해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고, 될수 없고, 기록된 것은 변할 수 없고. 이게 오픈해시예요. 이렇게 하는 메커니즘의 기본이 수풀 메커니즘. 수풀이고 한수풀입니다. 한수풀. 네. 지역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수풀은 제주도 수풀이고, 한수풀은 한국 한수풀. 그리고 나머지 글로벌. 이렇게 된 것이에요. 상품을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품을 짜장면을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먼저 제주도, 내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어요. 현재 위치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먼저 검색을 하고,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한국으로 검색 범위를 넓히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글로벌로 넓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뭐 짜장면은 되게 여기서 끝나겠죠. 근데 내가 전기 자전거를 사겠다,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범위가 한국으로 넓어지고 글로벌로 넓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죠? 여기 수풀과 한수풀인데, 요런 검색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오픈해시 메커니즘. 오픈해시 메커니즘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거짓이 기록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라든가 이 기업의 수익 경영 현황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참인 사실만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오픈해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프론트엔드 파트만 쭉 살펴봤었는데 다음 에피소드에서부터는 좀 중요한 걸 다룰 거예요. 뭐냐니까 뱅킹 모듈을 다룹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것이 전자동 무인은행입니다. 전자동 무인은행인데 그 무인은행 알고리즘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프로덕트라든가 프로덕트 타입이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여기에 근거해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뱅킹 모듈이 동작하기 위한 토대로서 지금까지 쭉네 번에 걸쳐서 시스템의 기본적인 골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빠진 것도 있어요. 이 유저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상품 검색, 그 기업이나 기관 검색, 사용자 검색, 유저 검색. 그것도 아마 다음 에피소드에 다룰 것 같은데 다음 에피소드에서 유저도 검색을 전 세계 75억 인구를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하면은 그 유저 페이지로 연결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저 75억 명이라고 가정합시다. 75억 유저예요. 서치 엔진. 서치해서 특정인을 검색을 하죠. 특정. 그러니까 홍길동을 검색한다. 홍길동. 근데 홍길동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줄여 나갑니다. 한국 국적. 혹은 제주도 있거나. 혹은 연령대가 어떤 성별이 어떠하다거나 이렇게 검색 카테고리 바운더리를 줄여 나가서 특정한 1인으로 검색 범위를 도출을 줄여 나가죠. 그런 다음에 홍길동 1인이 검색되면은 이 검색 이 개인 홈페이지 혹은 개인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구성합니다. 사이트인데 이 개인 홈페이지나 개인 사이트도 마찬가지 ABC에서 제공을 합니다. ABC 시스템에서 여기서 바로 특정인을 검색을 하면은 여기 한 페이지, 그 사람의 사진이라든가, 뭐, 이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등등. 꼭,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이트가 있죠. 무슨 사이트라고 그러죠? 개개인의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이, 참. 아, 이제 치매가 올려 그러나? 치매가 올렸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 사이트. 뭐 SNS, 페이스북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죠. 그게 이름이 뭐였나요?
아, 링크드인. 여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은 링크드인. 갑자기 생각이 났을 때. 링크드인과 같은 형태의 링크드인과 같은 페이지와 유사한, 유사한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를 해요. 뭘 추가하느냐 하니까 라이브 챗. 라이브 챗 기능하고 이메일. 이메일하고 보이스. 보이스 혹은 화상, 페이스 타임 같은 기능을 같이 연동해서 이것도 우리 사이트에서 다 제공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인터페이스 부분,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부분을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코드들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코드들은 프로그래밍 피닉스 강좌를 다 공부를 하셨으면 충분히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코드들입니다. 어려운 코드는 없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요거 뱅킹 모듈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 전자동 무인은행의 뱅킹 모듈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